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이데일리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도 바뀌었는데 굉장히 화사하고 시원시원해졌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색깔도 좀 맞춘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예. 네, 푸릇푸릇한 상황인데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게 또 의류주 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류주가 또 꿈틀대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주가도 실적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의류주 상승력이 괜찮은지 이 부분 좀 점검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류주 좀 분석부터 해볼까요? 실제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특히 이제 의류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중에서도 OEM 업체들이 실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4월 들어서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류 브랜드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브랜드 업체는 뭐냐면 강력한 효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FNF는 MLB 효자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예,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이걸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패션 시장을 보면요. 코로나 닥치고 꽤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올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션 시장 작년에 비해서 한 6% 올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코로나19 이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내수 시장의 성장률이 1에서 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성숙 단계에 진입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6% 성장한다라는 거 꽤 높은 성장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까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리오프닝 그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출점 수가 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FNF 그리고 그 더 네이처 홀딩스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으로 이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라인 공략 이런 부분도 주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나 좀 보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한 일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버티컬 커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패션 전문 온라인 전문 그 유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버티컬 커머스가 성공을 하게 되면 브랜드 자산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휠라, 디스커버리 뭐 이런 쪽인데요.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있으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업체 말씀드렸으면 OEM 업체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예. 이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데요. 좀 쉽게 얘기해서 만약 내가 이제 이지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옷을 만들어 달라고 공장이나 이제 기업에 만들게 그거를 의뢰를 하겠죠.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드를 원했으니까 상표를 부착해준다. 이렇게 파악하신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되는 게 이제 OEM인데 이 기업을 올해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주식에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 대표적인 OEM 기업 하면 두 가지.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을 들 수가 있는데 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라, 월마트, 타겟, H&M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입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 이건 아시죠? 요가복, 필라테스, 러닝복으로 굉장히 예, 네. 약간 프리미엄 되어 있는 좀 비쌉니다. 많이 입기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가도 괜찮습니다. 그것과 노스페이스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이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4월 초에 52주 신고가를 각각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며칠간 주가는 눌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도 긍정적이고 올해만 보더라도 한세실업이 22%, 영업무역은 15% 이상 올랐다. 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보합권대에서 한세실업도 영업무역도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OEM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네, 브랜드 업체와 OEM 업체 말씀드렸는데 OEM 업체를 봐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OEM 업체의 가장 큰 전방 산업은 미국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글로벌 벤더사들인데 여기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쪽에서 옷 만들어주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 이슈입니다. 뭐냐면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있는데 달러 강세이면 수출 기업에서는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달러 결제를 받게 되는데 똑같은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시각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진이 한 10% 남는다고 하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네요. 환율이 또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이고 국내 업체들 수출 비중이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달러값이 오르면 수출한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단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쟁 업체는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도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카롱과 에클릿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마진율이 그동안 우리보다 높아서 사실 가치를 조금 더 많이 부여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화 대비해서 대만 달러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우리 기업엔 좀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해상 운임 지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피크아웃은 지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트렌드 분석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옷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그 옷 하나를 사는데 몇 번은 있느냐 보면은 별로 안 입는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그 수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조금 더 자주 사게 되겠죠. 늘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옷장이라면. 네. 그런 또 심리가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입히다 보니까 결국 업황은 긍정적인 흐름을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설명을 찬찬히 아주 잘 해주셨는데 국내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금 또 해외 사업 부분, 그러니까 해외 쪽의 시장도 성장성이 주목된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방 산업은 미국 산업이라고, 미국 시장이라고. 근데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의류를 또 많이 살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OEM 업체들은 그 옷을 많이 만들어줄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한 달간 뉴욕 그 미국 시장에서도 룰루레몬이나 그리고 아벤크롬비 스포츠 의류 브랜드 언더아머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의류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네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미국 쪽입니다. 의류 쪽의 소매 판매 부분인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옷이 만들자마자 금방 팔리는 거 그걸 얘기하고요. 그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데 재고율이 낮다는 거는 창고가 비었다는 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창고가 비니까 계속 재고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인즉슨 우리 기업이 옷을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 왜냐하면 주문이 그만큼 창고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문량이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OEM 기업 한세 실업과 영업 무역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를 해봐도 올해 의류 시장의 성장률은 훨씬 서구 지역, 대표적으로 미국이 선방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증권사의 분석이었는데 서구권에서 한 10%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요 한 4% 정도래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만 그래도 서구 시장이 훨씬 성장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어쨌든 국내든 해외에서든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실적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의류주 호황은 알겠습니다. 실적 전망 괜찮습니까? 네. 작년 4분기 성적도 꽤 선방했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마진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좀 찾아볼 텐데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원재료 가격
것도 걱정이 되고 임금 상승. 기업하신 분들이 이거 가장 골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면 예. 원자재는 이제 면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원가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원재료 면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50에서 60%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한세실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원가의 한 60에서 70%를 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상품 원재료 매입 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초 1분기까지 재고 물량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구조상 바이어들이 원단을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가격의 전가가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재고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단가가 오히려 오르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의류 단가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는 마이너스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의류 산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OEM 생산기지가 대부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에 있다면 약간 상황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확산되는 흐름들이 있고 그런데 다행히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중국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뭐 두 배 가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한세 실험 모두 1분기 실적은 선방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OEM 성장과 마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 뭐 한세 실험 영업무역 얘기는 해주셨. 습니다만 결국 OEM 쪽에 슈퍼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고 또 업종 전망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3월 들어서 3월 말쯤부터 네. 또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섬유 의복 업종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도 말이죠.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업체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국내는 그 버티컬 플랫폼 성장 기대감이 있으며 OEM 업체는 고객사 미국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영업무역, 룰루렘은 노스페이스 브랜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적으로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 사실 베트남 셧다운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문량, 성장률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예. 가능성이 있고요. 자, 화승 엔터까지 볼까요? 아디다스 아시죠? 그 OEM 1위 기업인데 여기에서 작년 고생 많이 했지만 올해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하반기 모멘텀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브랜드 업체보다 그 의류 OEM 업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올해 시장 기대해 볼만직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뭐 영업무역과 한세실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좀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요. 영업무역은 지금 5만 200원대 흐름인데 한 7에서 8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지금 2만 7천 원대 한 3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류주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